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분할 매수를 계획한다면 총 4회에 걸쳐 1대1 대2 대4의 비율로 매수 금액을 분배해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임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분들이 어차피 삼성전자는 언젠가 오를 테고 저점은 알 수 없으니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도 아마 주가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중간중간 위기는 있을지언정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시장 대표 주식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할 매수해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분할 매수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초보 개인 투자자는 분할 매수에 대한 큰 고민이나 기준 없이 단순히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하락하니까,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매수한 가격, 즉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겠다며 계획 없이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손실로 큰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매매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매수 방법인 분할 매수를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을 어떻게 나눠서 매수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1차 매수의 비중을 많이 실어 매수하면 2차나 3차 분할 매수를 아무리 좋은 가격대에서 진행해도 평균 매수 단가의 하락폭이 크지 않으므로 분할 매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0만 원 정도 매수한다고 예정했는데 1차로 6만 원에서 전체 금액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7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하락의 최저점 부근인 47,500원, 45,000원, 42,500원에서 각 100만 원어치씩 분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평균 매수 단가는 55,500원이 돼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또 만약 동일한 가격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2차, 3차로 추가 매수를 하면 할수록 평균 매수 단가의 하락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 매수하려는데 1, 2, 3, 4차 매수를 모두 동일한 금액인 250만 원씩 하기로 계획했다고 가정합니다. 1차 매수를 6만 원, 2차 매수를 55,000원에서 진행했을 때는 평균 매수 단가가 57,500원으로 1차와 2차 매수 금액의 절반입니다. 그러나 3차 매수를 5만 원에서 진행하면 평균 매수 단가는 55,000원으로 평균 매수 단가의 하락폭이 줄어듭니다. 4차 매수를 45,000원에서 진행하면 평균 매수 단가는 52,500원으로 그 하락폭이 더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분할 매수를 계획한다면 총 4회에 걸쳐 1대1 대2 대4의 비율로 매수 금액을 분배해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가 확실히 줄어들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0만 원어치 정도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1, 2, 3, 4차 매수를 1대1 대2 대4의 비율로 나눠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고 하면 1차 매수를 6만 원, 2차 매수를 55,000원에서 진행했을 때 평균 매수 단가는 57,500원으로 1차와 2차 매수 금액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3차 매수를 5만 원에서 진행하면 평균 매수 단가는 53,750원으로 이전 평균 매수 단가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4차 매수를 45,000원에서 진행하면 평균 매수 단가는 49,375원으로 이전 평균 매수 단가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를 절반 이상씩 확실히 줄여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보고 매도해서 포지션을 정리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초반에 매수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초반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동요도 적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감 없이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챈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비중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항상 전체 금액의 20%가 남게 됩니다. 앞에 예시에서 보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100% 비중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이 자금을 활용한 매매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4차에 걸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다로 저자님의 삼성전자 주식을 알면 주식 투자의 길이 보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